일대 48 비행기를 올리기 위해서 베이스를 하나 구매했습니다. 스페인의 미그 지네메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그 미그 회사에서 발매한 US 캐리어 덱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지네 회사에서 금형을 설계하고 제작한 게 아니라 예전에 스컹크 모델이란 거에서 1대 48로 나왔던 US 캐리어 덱을 포장만 바꿔서 발매한 겁니다. 처음에 이렇게 박스 아트가 있어요. 굉장히 멋있게 됐어요. 박스 아트가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제트 엔진을 뒤로 뿜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까지 있단 말이죠. 요거 때문에,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보이는 그, 이제, 랜딩 기어를 걸수 있는 그, 뭐라 그럴까요? 그 타이 다운 할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샀단 말이에요. 보다시피 이 지금 이 표지 이 디테일이라든가 이 만든 게 굉장히 멋있어요. 그다음에 설명서에도 있지만 요렇게 바깥쪽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. 요거 보고 샀어요. 요거 보고. 근데 제품을 까보고 이런 디테일이 들어있지가 않는 거예요. 황당해. 이거 사기예요, 사기. 어떻게 보면. 이런 비슷한 물건이 들어있긴 해요. 그런데 요 사이에 이 볼트하고,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 있잖아요. 파이프라인 디테일이 이 본품하고 다릅니다.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어요.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뭐 레진에서 발매했던 것 같아요. 이거를, 레진에서 발매한 거를 그 프라키스로 다시 이제,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발매한 것 같은데,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을 그대로 만들면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제가 좀 편하게 만들고자 이게 8만 원에서 9만 원 하는 물건이란 말이야. 요 베이스가 하나 들어있어요. 한번 뭐 저야 뭐 이렇게 직딩이니까 돈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샀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베이스 제품치고는 가격이 너무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만들면 여기 표지 모델이랑 다르다는 거예요. 너무 황당해요, 황당해.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. 자, 그러면은, 보통 박스 크기는 이렇습니다. 박스는 뭐 제법 크고요.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. 이 정도 돼요. 예. 네. 그래서 이 박스 아트도 꽤 괜찮습니다. 박스 아트도 꽤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그 다음에, 어쨌든 간에, 실제 물건하고 다르지만 이렇게 지금 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 이 뒤에 Z 화형을 분사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데크를 들어 올려주는 장치가 있어요.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이런 장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. 사실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. 요거 때문에. 자, 열어봅시다. 열면은 또한 문제가 이게 예전에 스컹크 이거는 제가 이제 도색할 때 타이어 이 트래킹 있잖아요. 이거를 에어브러쉬로 색칠해 주려고 따로 구한 거예요. 여기 12,000원인가 그랬어요. 이거 따로 구한 거고.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육각 볼트 그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육각 볼트 디테일을 넣기 위해서 육각 프라봉을 샀습니다. 두개 샀어요.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서부터가 본품입니다. 이런 조각조각 난 베이스를 본드로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라고 돼 있어. 그럼 문제가 뭐냐면, 이 접착면끼리 접착을 하면, 아무리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, 이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하잖아요. 부러져. 근데 이거를, 이렇게 본드 붙이게 되면, 요 사이에, 뭐, 고정, 할수 있는 게 있거나, 아니면 여기에 지금, 암수핀이 있어가지고,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, 이거, 스컹크 모델이란 곳에 만들면서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죠. 영안에 그렇습니다. 근데 뭐 스컹크 모델을 만들어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디테일도 별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는 이게 지금 그각 면들이 잘안 맞아서 들뜬다고 얘기를 해요. 저는 그래서 조립을 하면서 요 사이사이 비스를 박을 생각입니다.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비스를 박아서 고정을 할 생각이에요. 자. 다 됐고요. 뭐 요런 조각조각 난 부품들을 이어 붙이면 돼요. 이런 조각조각 난 부품들을 이런 조각들
결정적으로 자 봅시다. 자,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. 다른 건 됐고, 여기 들어있는 부품, 이게 부품 상태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부품에 이 파이프라인 있고, 그 다음에 육각 볼트가 지연되어 있잖아요. 이 파이프라인도 각각의 디테일들이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파이프가 연결된 부분에 여기 또 하나의 작은 디테일이 있어요. 요 안쪽에도 있고, 동그란 게. 자, 그럼 이 부품을 봅시다. 이 부품에는 아무것도 없어. 육각 볼트도 없고, 그 다음에 이 파이프의 디테일도 없어요. 이 파이프 연결된 부분에 여기 하나의 디테일이 들어있고, 요 안쪽에 약간 원형의 디테일이 들어있단 말이야.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. 미치고 환장하겠네. 이게 뭐야. 이걸 9만 원이나 받아쳐놓고 이게 뭐 하는 짓들. 이거 완전 사기인 거예요. 박스 아트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. 이 박스 아트 안에 있는 물건과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. 자, 흥분을 가라앉히고, 아무튼 간에, 부품 구성을 볼게요. 여기 부품 구성을 봤을 때 여기 에칭 부품이 있어요.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 에칭인데 굳이 이것을 에칭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? 그냥 플라스틱에 몰드를 하면 될것 같은데.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게 있어요. 그다음에 이게 디테일 부품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디테일들이 안 좋아. 무슨 싸구려 그 플라스틱 그 제품 그런 것 같아요. 이 방전 구멍에 의한 그 거친 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. 이 부품들도 세련되지 못해요. 이게 예전에 스컹크 모델에서 4만 원 후반대에 팔던 물건인데 이걸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스컹크 모델에는 또 인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긴 또 인형을 뺐어. 과한장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요. 뭐 이런 디테일 부품들이 있고요. 결정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. 그 다음에 설명서는 기똥찹니다. 설명서는 기똥차요. 자,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상적인 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뭐 대충 안에 있는 부품을 조립해보니까 이만한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압도적으로 큽니다. 제 손을 여기다 비교를 할게요. 요만해.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, 지금. 이게 다 조립을 하고 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베이스가 큽니다.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데 큰 거에 비해서는 디테일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에칭 부품 넣는 거고요.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끼고,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제트 엔진 화염을 받아서 앞으로 뭐 블라스터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.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를 구매한 거는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베이스에 요 지금 그 랜딩 기어 타이다운 할수 있는 곳 있죠? 여기다 랜딩 기어를 묶는 거거든요? 요게 디테일을 제가 못 만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있었고 이 제품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디테일이 뛰어나진 않고요. 그냥 어찌어찌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에, 디테일이 새겨져 있긴 합니다. 여하간에 저이 지금 제트 화염을 받는 저 부분 때문에 산 건데, 저 디테일이 이 박스 아트랑 좀 다르다. 하지만 생각보다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. 예, 그거는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갖고 요게 기본적인 부품이고요.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부품 요거하고 요렇게 요게 있어요. 그래갖고 지금 부품을 보면, 아, 이제 싸구려 플라스틱 금형, 싸구려 뭐 이게 알루미늄 금형으로 이 금형을 팠는지 디테일이 별로입니다. 이게 디테일이 두루뭉실하고 굉장히 어설퍼요. 보다시피 플라스틱 재질도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이게 8만 원에서 9만 원의 가격은 절대 그 가격만큼의 가치는 없고요. 장점은 크다. 단점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붙여야 되는데, 일단 단차도 많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이큰 거를 붙였을 때 이게 고정이 되겠냐 이거예요. 고정 별로 안될것 같단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자, 이게 문제의 부품인데, 아, 보다시피 디테일들이 정말
어이가 없습니다. 무슨 장난감 같아요. 장난감 같아. 장난감 같아. 디테일들이 장난감 같아요. 그 다음에 표면도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이 방정금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요런 거는 괜찮네요. 요런 거는 디테일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문제는 이 뒷면에 이 디테일들이 설명서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건데, 여기에 육각 볼트를 다 잘라갖고 표현을 할 거지만,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요. 볼트만 추가할 생각입니다. 다시 오고 한번, 예. 보다시피 이렇게 타이다운 할수 있는 흔적은, 요게, 다시 요런 게 애칭으로도 팔거든요. 네. 애칭으로 작업하면 힘들기도 하고, 그래갖고 이렇게 아예 이런 제품을 산 건데, 결정적으로 이런 부품들을 일일이 다 접착한 다음에 비스를 박아 넣어서, 그 다음에 접합선 수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, 만들 때좀 애로사항이 많아 보이고요. 게다가 또 이렇게 디테일들이 좀 별로라는 거. 네, 그렇습니다. 참고로 이 설명서는 정말 끝장납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설명서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. 특히 도색 가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 제품을 잘 색칠하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냐? 안 그래요. 여기 그 도색 예시로 되어 있는 제품과 여기 들어있는 제품은 다른 겁니다. 특히 이 부분이 완전히 틀려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디테일드 육각 볼트 같은 건 직접 다 넣어줄 거고요.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려고만 할 겁니다. 사기야, 사기. 이렇게 쓸데없는 애칭 부품이 있고요.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색을 할때 타이어 자국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샀는데요.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. 1대 35 부분이고 1대 48 부분이거든요. 요거를 이용해서 타이어 자국을 그 캐리어 덱에다 그려주면은 꽤 실감이 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각 볼트가 지금 이게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육각 프라봉을 사가지고 디테일을 넣어줄 생각입니다. 2.0이랑 3.0을 샀는데 3.0은 안쓸 거고요. 2.0 요거를 주로 쓸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가격 대비 별로 안 좋다. 내열 무지하게 크다. 디테일 별로다. 그 다음에 조립하기도 어렵다.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면 적어도 설명서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데카에도 있는데 카토오르그라프찍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괜찮겠죠? 그런데 뭐 사실은 이 정도는 전부 다 마스킹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, 여간에 뭐쓸수 있는 건 쓰고 마스킹해서 할수 있는 건 마스킹해서 하겠습니다.